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데브 TV 캐너 허공남입니다. 맥에 MySQL 또는 마리아DB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ySQL이 몬티 와이더니어스 이분이 만드셨는데 뭐 써니 인수하고 그 써는 오라클이 인수해서 애매한 상황으로 들어갔다가 이분이 독립하게 되는 그 DB가 이제 마리아DB죠. 그리고 MySQL하고 동일한 API를 사용합니다. 몬티 와이드니어스 이분이 MySQL도 만들었고 MariaDB도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첫째 딸 이름이 마이, 그 다음에 둘째 딸 이름이 마리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MariaDB.org 가면 커뮤니티 사이트고 무료로 커뮤니티 버전을 구할 수 있고요. 맥에는 MariaDB를 쉽게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브루 인스톨 그 다음에 마리아DB 이렇게 해주면 마리아DB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 최신 버전은 10.4.6 버전이고요. 예, 설치가 됐고요. 이제 그냥 가볍게 접속하는 방법은 일단 서버로 띄워야 되고요. 프로세스 MySQL이 떠 있는지. 예, 여기 보시면 MariaDB 설치했는데 MySQL이 나오죠? 예. 사인이 많습니다. MySQL 서버 스타트 해주면 서버가 뜹니다. ps-ef 그랩에 MySQL 이렇게 해주면 프로세스가 떴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쭉볼 필요는 있습니다. MySQL uroot 해서 유저가 루트로 들어가면 이런 경우에는 앞에 슈도를 한번 붙여주세요. 예. 그러면 시스템 패스워드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ySQL Secure Installation 이것도 수도 포함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루트 패스워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과정은 MySQL, MariaDB를 안전하게 보다 안전하게 세팅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엔터만 쳐주면 거의 다 됩니다. 예, 엔터 쳐주고 루트 패스워드 지금 설치하겠습니까? 예. OKPass, OKPASS, OKPASS. 예,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익명 계정을 기본적으로는 익명 계정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yes. 그 다음에 이 로컬 호스트로 접속하는 거 말고 원격에서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거를 맞겠습니까? 보안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yes. 그냥 다 엔터만 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sudo mysql 그다음에 -u root 했는데 되네. sudo 그런가? 여튼 일단 DB가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개발용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개발용 계정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use mysql 해주면 예, unknown database, show databases 해주면 데이터베이스가 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네요. 그냥 예, 일단 나가서 MySQL -root -p 해주면 아까 입력한 패스워드 예, 그 다음에 show databases 해주면 역시나 안 나오는군요. 아, 오늘도 망했군요. 예, MySQL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오늘 망한 거 그냥 올릴게요. 그 다음에 그 DB 클라이언트로 맥에서 자주 제가 사용하는 거는 SQL 프로라고 있습니다. SQL 프로라고, SQL 프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SQL 프로라고 나오고요. SQL 프로로 예, 다운로드를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렇게 됐고요. SQL 프로 디스크 이미지를 열면 금방 요게 나오고요. 요거를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쪽에 SQL 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기 사용하고 여기에서 접속을 한번 해보죠. 호스트는 로컬호스트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니까 루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OKPASS,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놔두고 add to favorite 하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커넥트를 하면 접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MySQL DB가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올릴게요. 제가 마리아DB를 설치했다 지웠다 이렇게 몇번 해서 제 시스템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 무슨 방법이 있죠? 도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